자, 5번도 이거 뭐 너무 쉬운 얘기거든?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뭐 이렇게 SN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근데 SN이 뭐 이렇게 있대. 그럼 일단 봐봐. 어차피 첫 장이 2인 걸 아니까 내가 A1 겸 S1이 2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능견인 것 같아. 얘를 혹시 2라고 볼수 있니? 그거지. 그 다음에 SN의 식을 써보면, 써보는 거지. SN의 식을 써보면, R-1분의 A에 RN-1인데, A 어차피 몇이냐면 2잖아. 그러니까 얘는 R-2분의 RN-1인 건데, 요식 자체를 니네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니까, 뭐 이게 최대값이긴 하지. 근데 등비수열은 어차피 이걸 최대값, 최소값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거 당연히 성립하니까, N에다가 2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0에서 S2하고 S1이다. 근데 이게 A1이잖아. 근데 S2는 어차피 얼마겠어. 여기다 2 대입한 거니까, R-1분의 2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A보다 작다. 그러니까 2보다 작다가 뜬단 말이지. 그럼 양변에 R-1을 곱하면, 아, 이게 없어지잖아. R 플러스 1로 없어지니까, 그리고 2의 i 더하기 1이 2보다 작다가 나오고, i 더하기 1이 0,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0보다 크다가 일단 나와야 되겠지. 그니까 r이 바로 나오죠.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자, 요 범위가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공배가 여깄네. 그러면 뭐,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공비는 음수잖아. 첫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바뀔 거니까, 여기 봐봐. AM번 짱이랑 M 플러스 2번 짱의 부호는,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M이라고 잡으면, 얘가 M 플러스 2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M이라고 잡으면, 얘가 M 플러스 2니까 부호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이 문제는 결국 얘네들이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은 이게 무조건 R의 M승이 되니까 이게 R이잖아. 그러니까 우변은 OR의 절대값의 M승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R의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 뭐이 차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의 호의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음수가 돼서 나오건 양수가 돼서 나오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게 어차피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을 거라는 게 만약에 내가 m을 호의수라고 가정을 하면 호의수번 짱은 싹다 양수지. 그럼 얘네들은 그냥 양수가 돼서 나올 거니까 am 더하기 am 더하기 2가 돼서 나올 거고 우변에서 r이 지금 음수인데 그걸 호의수승이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5r의 m승 이렇게 돼서 튀어나오겠지. 근데 이제 m이 만약에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짝수번 짱들은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우변은 어차피 r이 이제 m이 짝수니까 그냥 5r의 m승이 돼서 나올 거니까 짝수건 홀수건 그냥 이 식이 튀어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럼 계산만 이제 하면 되는데 여보세요? 6시 왜? 왜? 무슨 일인데? 아파? 근데 왜? 아, 그래, 알았다. 왜? 그럼. 그래. 애들 개 시끄럽네. 아니야. 자, 잠깐 전화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AM 그냥 구하면 돼. AM은 AR의 M-1승이니까 A2니까 ER의 M-1승 더하기 ER의 M+1승이 마이너스 5의 R의 M승이 나오면서 R의 M승은 다 지울 수 있으니까 I분의 2 더하기 ER이 마이너스 5가 뜨는 거지. 양면 R 곱해 정리하면 ER의 제곱 더하기 OR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1, 2에 2, 1에 마이너스를 더하기 2R.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R은 당연히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으니 뭐다 찾았죠. 그러면은 S5는 계산을 때리면 돼요. 내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찾았고 첫 장이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을 그냥 때려.